아마도 몇십 년 후에 2021년 대한민국의 기자였다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될 거예요. 우리 국가적 어젠다, 국가적 수건이고 국민적 수건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런 역사적 계단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냐? 엄청난 일이에요. 열강 선진국의 일환으로 우리가 인정받았다는 얘기,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 왜 그렇겠느냐? 왜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는 뻔한 거죠, 뭐. 이제 개혁주의적 정권이 싫은 거예요. 개혁적 정권이 싫은 거죠. 살던 대로 살고 싶은 건 사람들 욕망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더해요.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으면 그게 개혁될까 봐,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밥그릇이 축소될까 봐, 흔들릴까 봐 그게 싫으니까 민주개혁 정권에 대해서는 끝없이 흠만 잡고 아주 부패한 정권들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그 박근혜 해외 순방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신문들이, 패션 애들 언론들이 못해갖고 별별 주술적인 얘기까지 했잖아. 박근혜가 내리니까 비가 그쳤다. 말이 되는 거야? 박근혜가 무슨 신이야? 그죠? 일곱 빛깔 무지개 옷을 입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세계 뭐저 자랑한 패션 애교라는 등. 아니, 일관되기라도 한번 그 차라리 나아요. 그렇게 가늘게 다 빼가면서 인간으로서 도대체 저게 저런 아첨이 어떻게 가능하나 싶을 정도의 아첨을 하던 자들이 왜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그들의 밥그릇이 너무 부당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는 막 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국민들 각각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선진국 국민이 되자 선진국을 만듭시다 했을 때 그럼 선진국에 대한 뭐가 좋은데라고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죠. 그때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선진국민이 되면 인권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고 각자의 인권이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만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일자리를 잃어도 국가가 책임져 줄 것이고 1년에 두달 정도는 국내 휴양지나 해외에 나가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뭐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고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한 해답이 그거였고 국민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선진국이 됐으면 우리도 선진국민답게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권의식이 높아져요. 인권의식의 신장.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권리의식이 강해지죠. 그게 싫은 거예요. 일반 대중은, 일반 시민은, 일반 국민은 저들이 그냥 논리대로 하면 그냥 개돼지. 개돼지처럼 살아야지. 어디 시건방지게 선진국민 됐다고 이렇게 자기 권리 주장하고 날뛸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이제 걷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역사적 단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애써 이것을 축소하고 보도조차 안 하려고 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그러건 말건, 이제 과거의 엘리트이고 과거의 기득권 세력이죠. 그들이 그러건 말건 이제 우리 시민들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려 들고 확인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열려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번 G7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계기들이 있으니까 그게 걱정을 안 하죠. 언론 스스로가 이제 미래의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1899년에 독립신문은 안중근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인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죠. 2021년에 한국 언론은 누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자라난 젊은 세대가 이 언론을 보고 무엇을 어떤 자부심과 어떤 과제 의식과 어떤 시대적 정신을 가질지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를 또는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역사적 과제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 자기 시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역사의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스스로 걷고 있는 거 아니냐. 반성하란다고 반성할 사람들이 아니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네, 기레기들은 역사의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